정말 노잼이다. 그죠? 오빨래요? 전 서브 전문이에요. 그런 오순경님을 제가 서브해드리겠습니다. 아니라니까? 제가 서브해드린다니까요. 아, 사실 제가 생각한 시골경찰은 이거거든요. 백년여일 이밤. 엄마한테도 의뢰를 한 번도 안 해드렸어요. 이대로 사건 없이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3월 달에 무슨 일이야, 진짜. 시골 경찰 하면서 최악이다. 올해가 최악이에요. 아이고, 집이다. 홈 스윗 홈. 아, 좋아. 생활비인가요? 뭘 해야 되지? 제가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밥 해먹잖아요, 저희. 미리 식재료 챙겨가면 뺏기나요?
아우, 야, 이거 예술이다. 오발 오빠? 신경님? 네? 8시에요 8시 8시에요 8시 빨리 일어나 빨리 8시요? 어 빨리 밥 먹고 가야 돼 20분 남았어 빨리 야 소고기 죽이야? 어디 갔어, 소고기는? 나 집에서 갖고 왔어. 소고기 버섯. 와. 잘 먹을게. 대단하다. 와! 야! 야 얼굴에 뭐 발라 너? 형 이게 뭐야? 로션이야 무슨 로션? 물보라 크림인데? 어 좋아? 응 만져봐 어 아. 되게 촉촉한데? 얘는 얼굴에 뭐 치약통을 받은 거야? 치약 치약이야 비타민 이거 있어 홍콩 국산에다가 비타민 크림 이게 좋아? 이제 발라보자. 이게 뭐라고요? 얼굴에 이렇게 이렇게? 예뻐져라 예뻐져 예뻐져라 예뻐져 거울 속에 속삭여 나서 환하게 웃어 이거랑 나 좀만 더 줘. 아니면은 번들번들해요. 아 괜찮아 나 번들번들해. 아니 좀만 주면 이마가 없어서 그래. 야! 아 좀만 더 줘! 심장 아니지. 의조 40분이야. 큰일 났다. 어? 오빠! 저희 가야 돼요! 빨리 가 있어! 야 자식 일어나 그러죠. 40분이다! 가자 가자! 40분이다! 이거 차야 된대, 차. 오라버니! 지각입니다! 가시죠, 저기 오빠들 천천히 오시네요. 야 바다가 있으니까 좋다. 아 형 여기 타. 어디로 가요 오빠? 가 일단 가. 어디 어디 일로? 어. 쭉? 어 가고 바로 좌회전. 오빠 나 미리 알려줘. 좌회전. 여기 좌회전? 어.
야, 오늘 하늘 맑다. 하늘 봐. 오, 진짜 예뻐. 와, 산 진짜 예쁘다. 너무 너무 예쁘다. 오, 너무 좋다. 난 착하니 괜찮을 거야. 근데 어제 하도 비 오고 바람이 불어 미세먼지는 하나도 없어. 원래 여기 미세먼지 별로 없어. 원래 여기 미세먼지 별로 없지 않아? 덜컹. 아, 야, 야, 이놈 새끼야. 야, 안전 운전해. 자, 우회전. 덜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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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컹. 야, 산 되게 이쁘다. 야, 덜컹 한 다음에 덜컹 하지 말고. 덜컹. 덜컹. 아우. 야, 앞에 보이는 것만 네 개네. 아우. 계란. 아우. 계란, 계란. 덜컹. 아, 진짜. 아, 야. 야, 이놈 새끼야. 야, 진짜 목이 좋아. 덜컹. 야, 좋아? 덜컹. 목이 내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죽 때문에 제가 못 나오는 거야, 지금. 야, 야, 야. 아, 이거 어, 진짜 아파. 덜컹. 아우. 야, 씨. 대박이다. 아주 정확하게 출근했습니다, 지금. 운전 잘한다. 저요? 자네 매니저 해볼 생각 없나? 쉴 때 좀 제가 한번 해드릴까요? 저 매니저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할 것 같아, 너. 아, 신선용님은 매니저 별로 안 필요해. 스케줄은 다 맞춰주거든. 야, 치사하게 쟤 먼저 간다 막네? 왜? 똑같이 쭉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아침.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아침을 또 안 드셨는 모이구나. 아침이요? 네. 잘 먹었습니다. 아, 드시고 아, 왔어요? 오늘 아. 우리 이승경님이 죽을 해주셔가지고 쇠고기 아. 버섯죽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죽까지 끓이시는 거 보니 잘하시는 모이네. 죽만 합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억울해 보이냐. 내가 큰일 났고 왔어요.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노타리 앞에 떡을 팔았거든요. 축협 앞에. 어디 노점에서? 예, 길가에. 예예. 예. 그래, 13일 날 내가 팔았는데 5천 원짜리 나는 받았는데 자꾸 5만 원을 줬다고 해요. 누가? 아시는 분인데? 예. 그래가? 그래가지고 예. 저는 딱히 어디만은 예. 돈 조사 한번 해보시더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가 내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내가지고 예. 길게다가 희생가 보였거든요. 예, 예. 그리고 5만 원짜리가 한 개도 없어요. 어. 한 개라도 있었으면 내가 덮었었지요. 예. 예, 예, 예. 그러더니만 그 이튿날 와가지고는 또 내가 산다 하면 2,000원짜리 하나, 3,000원짜리 하나 석덕을 담아줄라 이거라요. 그럼 내가 담아가지고 나는 돈 주들 바랬지요. 만 원짜리로 요 쥐고 있더라고요. 떡을 담아주니까는 싹 갚으래. 돈은 안 주고? 예. 그래, 그... 예, 억울해요. 아. 옆에 계시는 다른 거 파는 어머니도 보셨겠네요. 다 보셨겠죠. 예, 예. 하지만 성함이 되는 게? 김. 예, 고 저에게 가가 장사를 하시고 예. 그 사람이 다시 오면은 같이 오시든지 아니면은 거기서 112로 신고하이소. 그럼 우리가 가가지고 같이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니까. 상대방도 같이 얘기를 들어봐야 되니까 그때 해결해 드릴게. 전화번호 적어 드릴까요? 예, 제가 번호 국번 없이 112하고 예, 국번 없이 112. 112만 하셔도 되고요. 이걸로 예. 하셔도 되고요. 너무 예,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잠이 안 와요. 얼굴이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니.
어머니 연락 주십시오. 예. 마음 푸시고요. 어머니 화나면은 밥 먹으세요. 그렇게 해요.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근무 준비, 근무 준비하자 이분들. 어제 오셨어요? 장 장비 내주고. 녹색 겁니다. 페이저 최정하세요, 페이저. 자, 잠시 주목 좀 해주시고요. 네, 주목.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드디어 우리 북부경찰서에서의 대기 관련 근무가 오늘로 종료가 됩니다. 오늘로 종료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저희 울릉도 가는 겁니까? 오늘은 저 흥해 초등학교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이 있는 날이죠. 그 오대환 순경하고 이청하 순경 준비 다 됐습니까? 저희 하기로 돼 있는데. 이청하 순경이 열심히 했습니다 어제. 이청하 순경 자신 있어요? 해보겠습니다. 그 오순경 옆에서 최대한 지원해 주고. 예, 저는 보좌합니다. 어제 기상이 너무 나빠서 해일이 많이 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 해안가에 그 해초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밀려오고 해안가에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찰 도시다가 해안가 쪽에 우리 어민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있고 하면은 그런 거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좀 해주세요. 우리 파출소는 사람이 편안한 파출소여야 됩니다. 서로 웃으면서 오늘 하루 일과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합시다. 파이팅! 파이팅!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땡! 우리! 흥해 파수 우리 우리! 어제 그 저 뭐야 우리 경비계장이 와서 다 별라놓고 갔네. 나는 상남자니까. 어제 그 저 뭐야 우리 경비계장이 와서 다 별라놓고 갔네. 안 되네. 안 돼. 일어나요. 안 되는구만. 아, 잘라고 누웠습니다. 그 신순경하고 이정진 순경은 좀 이따가 저 우리 해안 순찰 가는 거 우리 그 팀장님 지시 받고 같이 해안 움직이면 순찰이요? 바닷가 해안가 순찰을 갈 겁니다. 그걸 지시받아서 하시고 좋겠다. 그다음에 오순경하고 이순경은 저랑 같이 지금 학교 통역. 부장님이 가십니까? 네, 제가 갑니다. 학교에 가는 거는 저도 갑니다. 관내 학교에 가는 거는. 잘하실 거예요. 잘하실 겁니다. 아니, 이순경님이 메인이셔가지고. 그렇죠. 이순경님이 잘하세요. 저는 묻어가는 거예요. 서로 시너지 효과 냅시다.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팀장님 좀 이따 지시 좀 해주세요. 예. 예. 갑시다. 다녀오십시오. 다녀오십시오. 뭐로 다녀오십시오. 같이 가야지. 아, 지금 갑니까? 아, 지금 갑니까? 뭘 다녀오십시오. 잘 다녀오십시오. 같이 가야지. 다녀오십시오. 저 여기 지키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다녀오겠습니다. 네. 다녀오십시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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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다녀오세요. 다녀오십시오.
사람합니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무대 공포 같은 거. 제가 여러 사람이 저를 한 번에 보면은 학교를 정문으로 들어가야 되겠지? 정문으로. 어, 여기야? 응. 바로 왔어요. 안녕. 안녕. 어제. 안녕하십니까? 머리 모양 맞아요. 뭐해? 뭐가 많아? 가족. 어? 가족. 뭐가? 가족. 가족. 왜? 이따가 남아요. 안 돼. 큰일 나. 아니, 벌써 애들하고 친해졌네. 확실히 네. 기혼자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애들 이렇게 딱 통솔하시는 게 네. 타고 났어요, 벌써. 제가 나 아저씨 뭔가 이제 다 아저씨 맞어? 너 왜 이렇게 커? 어. 야, 너 내 보디가드야? 어허. 어, 야, 좋아. 야, 딱 막아, 딱 막아줘. 근데 오늘 좀 특별하신 분이 오셔서 우리 반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해주실 겁니다. 먼저 선생님들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흥해파출소 오대한 순경이라고 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흥해파출소에 근무하는 이청아 순경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학교폭력에 대한 걸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줄 거예요. 학교폭력 뭔지 알아요? 네. 어? 학교폭력 알아요? 네. 뭐예요? 학교에서 때리는 거예요. 어, 때리는 거 폭력이죠. 학교폭력이라는 게 뭐냐면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력이에요. 여러 종류의 폭력. 학교 안에서 일어나도 되고 밖에서도 학생들이 폭력을 가하면 그게 학교폭력이에요. 학교폭력은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게 일어나요. 첫 번째 이유가 그냥 심심해서. 그냥 나는 심심해서 했는데 그게 남한테는 학교폭력인 거야. 그리고 사이버 따돌림이 있는데 카따. 네. 이순경님. 네. 카따가 뭐죠? 카트에서 왕따라는 거요. 맞아요? 그러면 떼카. 떼카는 뭔지 혹시 아는 사람? 알아요? 말해봐. 괜찮아. 맞어. 오, 박수. 너무 자, 오순경님. 네. 만약에 제가 사이버 폭력을 당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처음에는 네.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아, 제가 사이버 폭력을 당했다고요? 네. 네. 힘들다고 엄마, 아빠한테 네. 얘기를 제일 먼저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네.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안 되면 117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 117이 뭐예요? 학교폭력! 그렇죠. 아이고, 너무 잘했다. 맞아요. 117은 학교폭력 신고센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언니랑 아저씨가 대답을 해줄 거예요. 어? 네? 원래요. 네. 어린이가 범죄를 짓잖아요. 네. 어린이 대신 어른이 대신 그거 감옥에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만약에 친구가 어떤 친구를 때렸다. 그래서 그 친구가 많이 다쳤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그 돈이나 이런 걸 다 물어주고 그 부모님에게 사과하고 학교에도 이야기하고 그래야 돼요. 네. 친구들 다 좋아하면서 학교폭력 하지 않을 거죠? 네. 에이, 예뻐라.
제가 오순경님을 되게 이렇게 막 아 오순경님 왜 이렇게 배가 나왔어요? 왜 이렇게 땀을 흘려요? 이런 사람이 한 명 있고요. 아이고 오순경님 오늘 땀이 나셨네요. 아이고 오늘따라 배도 귀엽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좋아요? 1번. 1번이 더 좋아요? 아, 2번. 2번이 좋죠? 그렇죠. 이렇게 이 친구가 나랑 다른 거를 이렇게 좋아하고 또 존중해주고 서로 위해주는 사람이 항상 더 보기 좋고 나도 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친구들을 더 사랑하고 나랑 다른 친구를 더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이런 사람이 인기도 많고 잘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사이버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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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잘하면서 그렇게 엄살 부렸어? 아까 오빠 나 진짜 멘붕 왔었어요. 네. 막 질문들이 너무 힘들어서. 아니 근데 그렇게 완전 어려운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아예 질문을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는 아예 아무 질문 없을 때가 더 힘들어. 아 그래도 여기 애들 착해가지고 네, 애들 너무 착했어 진짜. 얘들아 고마워. 서반장. 예. 그거 내가 정리할게. 우리 네. 저 신은주 순경하고 네. 이정진 순경하고 네. 태양과 순찬 지금 빨리 갔다 오세요. 알겠습니다. 아, 예. 갔다 오세요. 여기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승용이 가시죠. 오늘 점심은 장을 돌아다니면서 걸어서 먹었으면 좋겠다.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네, 이따 놀러 올게요. 이따 놀러 올게요. 아, 이놈의 인기는 식을 줄이 몰라요. 네? 이놈의 인기는 식을 줄이 몰라요. 오늘 선 브라스 안 쓰셨네요. 선 브라스 딱 쓰시고 이렇게. 아, 오늘 뭐 안 가져왔어요. 잊어버리고. 아, 저 있는데. 야, 오늘 진짜 날씨 너무 좋네요. 어제하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어제 그렇게 하루 종일 비 오고 진눈깨비 오고. 그나저나 흥해 파출소 팀분들도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저희 때문에 저희가 우는 게 예정돼 있던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당황스럽게 갑자기 당일날 저기 이런 사람들 온. 울릉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고. 우와, 물에 들어가신다. 우와, 대박이다. 너무. 근데 아직까지도 파도가 세구나. 야 여기. 와. 우와. 너무 좋다. 왜 이런 데가 있었네. 와 너무 멋있다. 야 내가 갑자기 이런 데서 근무를 한다는 게 되게 행복하다. 야 이거 다음 주 되면 진짜 예뻐지겠다. 조깅 걷고 가보자. 이게 파도 때문에 다 밀려온 거죠 지금?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모래가 다 밀려온 거잖아요. 파도 때문에 바람 불어서. 야 이거 어떻게 해? 회관을 한번 가보시죠. 말회관에. 아, 회관. 이장님 계시면 뭐 몇 점 걸어? 아 일단 이장님 배로요. 아 걸어가 됩니까? 네, 예, 걸어 앞에 붙여요. 저기가 회관입니까? 예 예. 네? 이장님 되십니까? 아주 멋지게 수장님이 어디 바람 많이 불어갖고 해안가는 괜찮나 뭐 돌아보라 해서 순찰 돌아왔습니다 저희들은. 예. 이 바람이요. 네. 뭐 남아서가 나 80년 사라도 처음이네. 80년 만에 처음이에요? 네, 80만 년 내가 아니라 한계 없대 모른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그죠. 옛날 그 사로 태풍 때 나 그 당시 9살 때 그 사로 태풍 왔거든요. 네네. 이런 식 안 했던 아예 없었다. 그거보다 더 세다는 거죠. 그렇지 세지. 저희가 그럼 뭐 도와드리면 되죠? 저 노인네를 나오셔서 저 진절이라 이제 진절이 네. 바다에 그 해초야. 네. 네네네. 노인네 그 일자리여가지고 일자리 하시는 거구나. 네, 그래서 나오셔가지고 하는데 저기 하니까 누워서 이제 못하고 하는데 뭐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 좀 도와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와드리러 왔어요. 아유, 너무 많다, 근데. 어머니도 잠깐 쉬시는 거죠? 잠깐 쉬세요. 어머니, 잠깐 쉬세요. 어머니, 이게 멋있네. 당당한 실버, 활기찬 생활. 이제 100세 시대라서 어머니들 뭐 다 젊으신 거예요. 청춘, 청춘. 아이고, 나가 80이야. 그냥 아, 그렇게 안 보이세요. 예? 예? 할머니요? 왜, 왜요? 왜? 회장님이세요? 왜 잡아가요? 왜? 어머니, 경찰 아저씨 오면은 다 잡아가요? 저 아줌마 왜 잡아갈까요? 일만 많이 시켜가지고. 일 많이 시켜가지고? 어머니가 건강하시니까 일도 같이 하자 그러시는 거죠? 뭐. 지금은 19살 먹고 나는 20살 먹었는데 어디 갔노? 엄마 20살? 아이 그럼 19살 엄마 잘못했구만. 잘못했대. 19살 엄마 잘못했어. 어머니. 어머니, 저 아줌마 잡아가? 오늘 힘든 거는 여기 신순경님이 좀 도와주실 거예요. 전 어머니를 잡아가려면 좀 제가 지켜보면서 좀 도와주면 좀 보고 있을게요. 어머니, 우리가 빨리 도와드릴게요. 뭐 하면 돼요? 그 옆으로 막 거둡니다, 이제. 예, 그 안으로 끌어모으세요. 어디로 모을까요? 그 앞에 모세요. 요 앞으로? 예. 이렇게? 예, 요 모으면 돼요. 여기다 모을까요? 여기 모아가 이제 둘레 모으면 돼요. 아, 둘레. 예. 그러면은 포크레인이 와서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묻습니다. 아, 묻는 거예요? 지원받아가 묻어요. 그러면 비닐 이런 거는 빼야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묻는 거라서 나중에 비닐 이런 건 빼야 돼. 아, 한 번에 모아서 포크레인이 이제 실어 간다는 거죠, 이렇게? 묻어요, 묻어요. 아니 지진도 있었는데 이렇게 바람 불고 이러니까 겁 많이 나셨겠어요. 어머니 시집 오고 처음이에요? 이렇게 바람 쐈던 게? 어머니 저희 이렇게 원래는 저희가 울릉도에서 근무하려고 했는데 배를 못 타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텔레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엄마 만난 거예요. 저희 순경 중에 오대한 순경이라고 있어요. 저기 저 스무 살 어머니랑 똑같아요. 일 안 해요 그 친구도. 어머니 진짜 일 안 하시네. 어머니 지금 그러니까 화가 많이 나셨어 지금. 이따 오후에 오대한 순경 좀 보내드려야 되겠어요. 어머니 오대한 순경이라고 아세요 혹시? 어머니 너무 똑같아. 아유, 수고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내일도 또 하세요, 내일도? 내일이 합니다. 내일 성산절을 하는 날입니다. 아, 내일이 원래 또? 네, 월, 수, 금. 일주일 세 번 합니다. 근데 어저께 비가 와서 월요일 하고 어제 못 해가지고 이제 오늘. 그래, 못 해가지고 보청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 네. 어머니. 어머니는 피부도 좋으시고. 아니지요. 웃는 상이세요. 나이 네? 80이 다 돼가지고. 아니 그렇게 안 보이세요 진짜. 감사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희도 조금 땀 빼고 가네. 좋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항상 건강하십시오. 예. 사장님 요거 좀 들어가세요. 요거 좀 올려주세요. 아 예 그럴게요. 요거만 들어가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어디 갔다 와야 돼요? 네. 오늘 오래 사시죠? 저 펜션 저 간판 앞에 갖다 놓을게요. 어머니 들어갈게요.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어머니 수고하세요. 갈게요. 수고하십시오. 예. 아니 근데 되게 보기 좋지 않아요? 어머님도 같이 일할 수 있다라는 게 건강하시고 한 달에 열흘 일하신다네. 건강하시구나. 행복한 거죠. 그래도 좋아하시잖아요. 아 일하고 용돈 생긴다고. 그러니까 저 제도 참 좋은 거예요. 당당한 실버. 아 정말 단어 좋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아, 야, 파도가, 어우, 이게 바닷바람이 있네. 얼굴이 또 아프네. 잠시 후, 운회전입니다. 이어서, 운회전입니다. 저희 숙소 아닙니까? 7포 1이. 여기로 들어가면, 여기로 들어가면. 좋은데 있구나. 낮에는 청강하고. 저희가 숙소에서 아침에 이제 이 길로 갔죠. 와, 이 차가 좋네요. 빨리 이렇게 부드럽게 넘는 건데 아까 왜 이렇게 막내가 운전할 땐 덕성됐죠? 덜컹! 덜컹! 아, 야! 야, 음식이야! 희한하네. 막내 때문에 지금 목도 안 좋아요, 저. 차를 대야 되는데 전에 싸우나 보다. 여한이랑 잠깐만 전에 싸우는 것 같은데. 즐거움 MBC 에브리원.